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박종우 선생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선생님은 세계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으시는 분입니다. 정말 선수 중에 선수이지요. 여러분 보시면 아마 감동하실 겁니다. 하, 사진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이 선생님의 대표작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참아고도. 이분은 동영상도 하시고 스틸 사진도 하세요. 동영상을 찍으시면서 스틸도 같이 하시죠. 참 재능 있는 분이시다, 그죠? 오늘은 다큐멘터리, 이것이 바로 다큐멘터리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를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시면서 도대체 사진이 어떻게 편집되고 어떤 사진들이 등장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진부터 충격이 오죠? 그죠? 포샵질로 그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진 그 자체의 맛이에요. 물론 그런 환경 속에 가 있기도 하시지만 그런 그림을 제대로 그림을 만들어 보십니다. 한 장의 샷. 장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한 장의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이야, 바람에 날리는 이게 다 경구들이 쓰여 있는 거잖아요. 경구들. 그리고 저기에 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까맣게. 멋지죠? 예? 사진가의 눈에는 저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떻습니까? 느낌 있죠?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야, 저 보십시오. 저 상막 한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림자가 있고 구름의 그림자 때문에 산의 그림자가 젖어 있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죠? 빛을 절묘하게 읽으면서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뭐 잔소리가 필요 없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외줄타기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저 뭡니까? 흙탕물이 저렇게 아이고 저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저 떨어지면 그냥 뭐 뒷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지나가는데 외줄이 저런 식으로 건너가는 게 보였어요. 자 세워라. 저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내고 제가 저걸 도로를 타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도로를 못한다. 도로는 마지막에까지 다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땡겨야 된다. 땡겨서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박스를 타고 가라. 그래서 그 상자 같은데 도르래에다 상자를 넣어서 그 상자에다가 저를 앉혀가지고 밀어줬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중간중 가다가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서 저를 밀어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자애 하나가 도르래를 타고 내려와서 끈을 잡고 그 저기 쇠줄을 잡고 발로 저를 밀어주더라고요. 발로 탁 다쳐서 그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천사처럼 흑공을 날아와서 저를 발로 밀어주는 여자아이를 사진 찍었죠. 그게 나는 사진이다 하는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선녀처럼 내려와 나를 발로 밀어주는 네팔 소녀. 그 소녀가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래서 한 8년 후쯤 다시 네팔을 갔을 때 그 소녀가 밀어줬던 그 장소에 가서 책에 나왔던 나는 사진이다 하는 책에 나왔던 그 소녀를 보여주면서 이 소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때 그 소녀한테 사주고 온 게 콜라 한 병, 그 큰 대병 있잖아요. 콜라 플라스틱 대병, 콜라 한 병, 사이다 한 병 그거 사주고 왔거든요. 좀 더 용돈을 주고 싶은데 아 가이드가 주지 말라 그래서 떠밀려서 그냥 와버렸어요.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8년 만에 거기 가서 그 사진을 동네 사람들 보여주니까 시집 갔는데 여기도 산다. 제가 지금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또 다시 사진을 찍고 그 이제 엄마가 된 아줌마가 된 그 소녀에게 아이 잘 키우라고 네팔에다가 우리 돈 10만 원 주면 한 달 봉급이 넘습니다. 그죠? 100달러 정도를 제가
애기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온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이 어머니의 표정 한번 볼까요? 우리 박종호 선생님이 어떤 장면을 찍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지금 그저 가고 있다 그죠? 예, 장갑이 없으니까 헝겊 같은 걸로 천을 저기 천 같은 걸로 헝겊으로 쇠줄을 잡고 가고 있는 장면이네요. 도르래 말이 도르래지 저거는 나무에다가 끈을 매다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서 그걸 타고 가는 거다 그죠? 참 인간의 삶이란 게 대단해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런 동네를 가기 위해서 저렇게 매달려서 가시는군요. 아, 이 동네는 어이구 참 비가 왔나 비가 나온 후인가 동네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생겼다 그죠? 참 사람 사는 곳은 참 지구촌에 어디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도 정말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가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런 데까지 다 살고 있는지 사막 한가운데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죠? 높은 산에다가 올라가 봐도 사람이 살고 있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마을 사람들의 모습 그죠? 계단 보세요 계단 응? 저런 계단에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밑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고 위에서 그걸 내려다보는 사람 아이들도 있고 그죠? 한 장의 사진 칼라 사진이지만 정말 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야가 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밑만 찍든지 위만 찍든지 이러시는데 아래 위가 동시에 잡히는 거죠. 사진가의 눈이라는 게 세상을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저 허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정말 잘 찍었죠? 에? 에이 나도 저런 데 가면 찍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훈련 많이 하셔서 저런 데 가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아이고 소년인가 봐요. 아, 전통 의상일까요? 꽃을 머리에 꽂고 아이고 자연꽃이다 그죠? 생화들을 머리에 꽂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박종호 선생님한테는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공부한다고 좀 사진 좀 보내달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해서 또 그 바쁜 박종호 선생님께서 착한 사진은 보내라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기 눈썹 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죠? 눈썹 올 하나하나 어떻습니까? 여기 눈썹 밑에 눈썹 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요. 저게 포커싱이에요. 말 그대로 포커싱 포커스 제대로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죠? 손도 떨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계적으로 카메라라고 하는 그 기계가 표현할 수 있는 극한까지 표현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찍힐 수가 있어? 이런 것만으로도 감동이 있습니다. 예? 대충 찍어놓고 뭐 작가의 의도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기본기가 없으면요 이런 사진 안 나옵니다. 모든 사진은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흔들든지 자기 나름대로 뭘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게 있는데 뭐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이상하게 찍어서 뭐 말로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말로 안 때우잖아요. 그냥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사진을 찍는 이걸로 보여주잖아요. 다음 사진 볼까요? 아이고 이쁘다 그죠? 아 이 뒤에 배경 옷하며 옷 뒤에 있는 배경하며 이도 조리개가 끝없이 열렸어요. 그죠? 조리개가 개방치까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망원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 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한쪽 눈에 핀트가 맞아있고 포커스가 맞아있고 다른 한쪽 눈은 포커스가 약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끝에 핀트가 맞아있고 이도 포커스가 나가있는 순간이에요. 사실상 이 소녀의 손등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얼굴에는 얼굴의 느낌과 손등의 느낌 손의 느낌 완전 다르죠. 야생의 손이에요. 야생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손. 그죠? 그걸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면서 얘기할까요?
아이고 이쁘다. 예, 이쁘다. 그죠?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너무너무 표정이 이쁘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정말 예쁜 소녀예요. 왼쪽 눈에, 소녀의 왼쪽 눈에는 포커스가 맞아 있고, 후라시 쳤네요. 라이트가 보이는 것 같아요. 후라시가 쳐진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 바깥에서 들어오는 라이트를 보고 찍은 걸까요? 하여튼 눈에는 캐치라이트가 정확하게 있긴 한데, 왼쪽 눈에는 포커스가 정확히 맞아져 있고, 오른쪽 눈에는 포커스 아웃. 개방치다, 그죠? 개방치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맛이 나는 거죠. 피부의 결 보세요. 확대해 볼까요? 피부의 결 보세요. 눈썹 올 하나하나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피부의 모공도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찍어야, 이 정도 찍어야 기본기를 탄탄히 했다고 하죠. 저거, 뭐, 저는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습하면 며칠이면 돼요. 저랑 함께 연습하면 5분 만에 저걸 터득합니다. 제가 언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사진기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찍으면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고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제가 유튜브를 올린 100번째 방송입니다. 사실은 101번째인데 중간에 하나를 지웠어요. 그럼 다시 기회가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게 101번째지만 여기 올라온 영상으로는 실제 100번째 영상이 됩니다. 오늘은 100번째 영상으로 박종우 선생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100번째 영상 기념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진을 보내주신 박종우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진일까 기대되죠? 보십시오. 보십시오. 네. 사람이 일로 보고 있는데, 오른쪽 편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비어 있으니까 무엇인가, 인물이든지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쪽을 닫아놓죠. 그래서 모든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이의 눈과 마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촬영을 한 거죠. 예리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샷이 예리한 거예요. 그냥 대충 찍지 않아요. 뭐 대충 찍어놔놓고 내 의도가 이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고 한장한 장이 칼끝처럼 찍어가지고 더 이상 잔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죠. 다음 샷.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림이죠. 정말 잘 찍었다, 그죠? 하하, 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 저기 잘 안,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잘 굴절이 잘안 되는 옷인데, 저런 걸 입고 사람들이 노동을 하죠. 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참하고도, 아이고, 저렇게 가파른 곳을 길을 내서, 저 잔도라 그러죠? 저런 길을 내서 말을 끌고 가는 거죠. 말들도 되게 겁내한대요, 저런 데 가면. 저 길을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앞에 사람이 있고, 중간에도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정도가 말 다섯 마리,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사이사이 끼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말, 뭐, 다섯 마리 말. 말 사이사이에 사람들은 같이 말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에이, 저기 갔으니 저런 사진 찍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네? 저기 가도 저렇게 찍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아시겠죠?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모두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좋죠? 사진 한장한 장이 완전 완성도가 너무 높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찍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것. 포커스를 맞추고 손을 떨지 않고 노출을 정확하게 맞춰서 슛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이런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건 기계적인 것이에요. 기능적인 것. 이건 기계를 다룰 때 흔들지 않고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노출만 정확하면 구도만 잘 들이대면 이런 사진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대충 맞추고 카메라의 그립을 쥐고 카메라를 제외해서 쥘때 대충 지고 잘못 지니까 이런 샷이 안 올라오는 거죠. 정말 기초에 충실하고 기초에 충실한 것이 참 높은
이상점에 있는 그런 사진의 결과물 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다큐멘터리다. 박종호 선생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